인간의 생각은 감정을 넘어서기 힘듭니다. 상대방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물건은 핑크빛으로 보이고 싫어하는 것은 흙빛으로 보입니다. 어떤 과목을 잘하려면 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는 인간 감정의 이해에서 비롯된 말이죠. 인간에게 감정이란 만물의 척도나 다름없습니다. 그 사람을 좋아하면 숨소리까지 집중하게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자기 개발을 실천해도 삶에 큰 변화가 없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감정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모르는 것은 시작점을 찾지 못하는 것과 같죠. 이 상태에서 자기 개발을 하게 되면 자기가 빠진 개발이 되는 겁니다. 어떤 회사원은 매일 아침 울리는 알람에 스누즈 버튼을 누르고 5분 단위로 다시 깨고 일어나기를 반복하다가 출근합니다. 감정적으로 유쾌하지 않은 상태이죠. 이는 비단 아침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회사 생활을 하면서 알람과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똑같은 감정으로 반응하고 상처받기를 반복합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인생도 일맥상통하죠. 돈, 성공에 대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성공한 사람 중 한 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생각이 감정을 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바뀌지 않으니 비슷한 사고 과정을 반복하는 거고요. 말과 생각이 계속 충돌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감정은 성격이 되는 거죠. 나를 바꾸고 싶다 또는 운명을 바꾸고 싶다 라는 말은 성격을 바꾸고 싶다 라는 말과 같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다르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성공했을까요? 성공한 사람들은 이미 성공이 정해진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특징이 그들을 성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기준 삼아 매일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의 진리였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상태를 조금 더 최적화해야 합니다. 그 상태가 바로 울트라 셀프이죠. 나를 분자 단위로 쪼개면 가장 순도 높은 순수한 자신, 울트라 셀프가 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불을 물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공한 방법은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매일 하면 지겨워지죠.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부자들이 한편으로는 지루해 보이는 이유도 모든 것이 가능한 삶에 적응되어서 그렇습니다. 더 이상 돈으로 얻을 수 있는 쾌락과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부를 이루는 일도 삶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기 어렵겠지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념입니다. 흔히 우리가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이루어낸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이미 펼쳐진 상황에 개의치 않고 자신만의 신념으로 오직 목표에 몰입했죠. 이것이 바로 울트라 셀프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들은 목표와 기준점에 바짝 가까워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에 나타나도록 하는 게 자신의 신념이라고 강조하죠. 신념과 행동이 부딪혀 싸운다면 결국 신념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신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념이 있는 사람에게 이끌려 그 사람의 신념을 이어받게 됩니다. 자신의 신념과 타인의 신념, 둘 중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는 인생의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무신론자예요. 이 같은 말은
특정 종교에 대해 마음을 닫았다는 표현처럼 들리지만 핵심은 신이 없다 라는 신념입니다. 신은 없다 라는 신념이 신과 관련된 모든 사건들을 부정적으로 이끄는 것이죠. 뇌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혹은 중요한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신념에 따라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죠. 신념은 나라는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는 명령어와 같습니다. 인간은 이 명령어에 따라 움직이죠. 그래서 성공을 위한 신념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힘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 자신의 생각을 통제하죠. 생각을 통제하기 위해 쓰는 방법은 명상, 화건, 운동 등으로 다양합니다. 핵심은 외부의 조건이나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철저하게 감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이 곧 성공의 열쇠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우리의 삶은 생각의 결과물이며 인간은 생각으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시작하고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도대체 어떤 부분이 달랐던 걸까요? 자기 통제, 실행력, 높은 자존감 등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신념으로 귀결됩니다. 행동하기에 앞서 먼저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그리면서 목표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어 라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에 깊게 심어야 할 좋은 신념인 거죠. 원하는 목표는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도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에 도달해 성공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분명히 존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인 생각을 이해해야 하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암시, 시각화, 화건 등을 통해 생각의 방향을 목표에 맞춥니다. 무신론자가 신은 없다라는 신념으로 신과 관련된 모든 것을 스스로 부정했던 것처럼 성공한 사람들은 생각 하나로 목표에 도달할 상태를 스스로 만듭니다. 울트라 셀프는 진짜 나라고 생각했던 어제의 나를 뛰어넘어 스스로 속박한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말합니다. 울트라 셀프를 하게 되면 첫째, 스스로 만든 감옥에서 나와 내 안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쓸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둘째, 기존의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들에 눈을 뜨고 전혀 다른 사고를 하게 됩니다. 뇌는 현실과 공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뇌가 상상에서만 가능한 일을 현실에서 나타내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느낌을 달리해줘야 하는데요. 이것은 명상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주로 느끼는 감정의 감옥에서 해방되고 싶다면 명상에 그 답이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 무엇을 바짝 쫓으며 가까워질 것인지는 명상으로 가능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도 아무 생각 없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생각이 있는데 자신도 모르게 그 생각을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명상인 거죠. 명상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은 명상의 종류가 많다는 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 챙김, 요가, 정신치료의 갈래에서 많은 명상법이 존재하나 그 성격상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명상 1 그리고 명상 2인 울트라 셀프 명상이 있습니다. 일반인의 머릿속에 있는 명상은 명상 1입니다. 명상 1은 소극적인 형태의 명상이죠. 조금 더 나은 감정 상태, 행복도 상승, 마음 치유를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합니다. 명상을 막 시작한 사람들은 소극적 명상법을 통해 적극적 명상인 울트라 셀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명상 2의 수준에 도달하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나 명상 1을 하는 것만으로도
외부 요소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명상 1을 하면 마음이 불편해지거나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도 금세 사그라들 겁니다. 이것은 일상뿐만 아니라 인생의 전체적인 면에서 명상이 중요한 이유이죠. 다음은 레벨 1 루틴 명상하는 법입니다. 명상하기 가장 좋은 때는 기상 직후입니다. 먼저 오전에 잠에서 깨자마자 침대에 누운 상태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은 상태로 눈썹과 눈썹 사이에 초점을 맞추고 코로 천천히 호흡합니다. 이 상태에서 천천히 1부터 120까지 숫자를 셉니다. 약 10분에서 15분간 유지하는 것이 모닝 루틴입니다. 이 루틴을 30일 동안 지속하면 되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명상 시간을 줄여도 좋습니다. 명상 1을 모닝 루틴에 옮길 때 반드시 다음의 말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합니다. 나는 이 명상을 통해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선명한 의식을 갖게 된다. 다음은 레벨 2 루틴 명상입니다. 오전에 레벨 1 루틴을 진행하면서 받았던 느낌을 기억하세요. 오전에 명상을 하지 않았더라도 괜찮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레벨 1 루틴을 할 수 있습니다. 레벨 2 루틴은 소파에 앉거나 가부좌를 들고 실행하면 좋습니다. 아예 바닥에 누운 채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때 보디스캔 명상을 진행합니다. 보디스캔 명상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각 신체 기관을 깊게 느끼는 명상법입니다. 이 명상은 눈을 감은 상태에서 신체 부위 하나하나를 느끼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디스캔 명상도 30일 동안 지속하면 됩니다. 레벨 1 루틴처럼 반드시 아침에 할 필요는 없으나 10분에서 15분을 채운다는 목표로 하루 중 편한 시간을 고르면 됩니다. 보디스캔 명상을 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환희에 가득 차는 등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익숙한 것은 최악의 상황이나 마음속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상황이지 최고의 상황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뇌는 옳고 그름을, 현실과 공상을, 좋고 나쁨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뇌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을 그대로 따를 뿐이죠. 바로 이 점 때문에 먼저 마음속의 불안을 가라앉힐 명상 1이 선행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리에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몸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최고의 삶이 펼쳐지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머릿속 이미지를 떠올리는 노력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최고 버전의 자신을 머릿속에 그리기가 어렵다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해내려고 애써보세요. 행복했던 순간과 감정에 몰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입니다. 초자신이라 불리는 울트라 셀프는 두려움, 결핍, 피해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실험정신을 가지고 계속 도전하지만 아이들과 같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 어떤 부정적인 영향에도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목표를 이룬 사람들은 모두 이런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고 있죠. 문제는 울트라 셀프에 이르려면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모습들을 버려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매우 쉽고 간단하지만 과거의 나를 꽉 움켜쥐고 있는 이상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여도 그 말을 타인의 입을 통해 듣게 되는 순간 자기 방어 본능이 발동하기 때문이죠. 성공과 거리가 먼 방법과 사고방식으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본인이 더 잘 알면서도 성공 마인드와 사고방식을 논하는 걸 부담스러워합니다. 심지어는
마치 공격을 당하는 사람처럼 가드를 힘껏 세우기도 하죠. 울트라 셀프가 된다는 것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오래된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을 뛰어넘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 자기를 뛰어넘는 게 핵심인 거죠. 이 과정에서 내가 나라고 강하게 믿고 있는 것, 생각, 관념, 문화를 떼어내야 합니다. 이때 자신의 일부가 없어지거나 과거의 나를 부정하는 느낌이 들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위해서는 인간 본질에 대한 이해,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통찰이 필요합니다. 이는 초자신을 통해 가능하며 이 본질을 깨달은 사람은 행동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울트라 셀프는 감정에 묶인 나의 에너지를 자유롭게 하는 기술입니다. 과거의 감정에 매이지 않았기에 과거를 반복하는 삶이 아닌 삶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갈 수 있는 것이죠. 나 자신은 무엇에 애착해 있는지, 어떤 것을 감정적으로 혐오하는지 자각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그릇에 어떤 것을 채워도 새어나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독이란 기존의 나의 마인드가 몸이 된 상태입니다. 바뀌고 싶다면 먼저 내 안의 애착, 감정적 결착을 끊어내야 합니다. 울트라 셀프의 핵심은 감정입니다. 이미 원하는 능력과 소유물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느껴야 하는 거죠. 여기서 문제는 정서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을 상상하거나 명상하라고 했을 때 생겨납니다. 명상은 내 안에 숨겨진 진짜 나에 더욱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나는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명상할 때 알게 되는 나의 모습 또는 듣게 되는 내면의 목소리는 사실 내 안의 프로그래밍이 된 것입니다. 사랑과 관심이 무엇인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이를 명상으로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단 하나입니다. 스스로 깨고 나와야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찾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화라는 감정이 올라온다면 건강한 자신을 건설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정서장애가 있어 초자신이 되기 어려운 사람들은 독서, 음악 감상, 명상, 조용한 장소에서의 호흡을 평생 동안 이어가야 합니다. 울트라 셀프는 인간 본질의 힘이자 깨닫는 즉시 인생을 변화시키는 기폭제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과 타인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어 도약하는 인생이 되길 기원합니다.